송파구가 2021 신축년 온라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새해 당일 주요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분들께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홍납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온택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2020 하반기 우수 직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2020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상을 시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하이파이브 챌린지 영상으로 2021 신축년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년까지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 개최했던 새해 맞이 한마당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면 취소한 대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손뼉을 마주치자는 의미를 담아 주민들과 함께한 새해 영상을 준비한 것인데요. 제작 영상은 새해 첫날 유튜브 송파TV 채널에서 공개되어 많은 구민들에게 신축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해 영상에는 다양한 나이대 및 직업군을 가진 50여 명의 송파 구민들이 하이파이브 챌린지에 참여해 2021년에는 행복하소, 건강하소 등의 신년 덕담을 나눴으며 구민을 향한 마음을 담은 구청장의 새해 인사도 전했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에도 코로나 방역 및 거리 청소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업에 임하고 있는 분들께도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부여 서씨 문중 및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사전 제작한 떡국 밀키트를 새해 첫날 환경미화원, 소방관, 보건소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구는 2021 신축년에는 하루빨리 어려운 일들이 사라져 구민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희망찬 기운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금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송파의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주인공,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인데요. 송파구는 지난 28일 30여 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셨던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6분께 감사의 마음이 담긴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풍납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온택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풍납동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 등 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되는데요. 구성된 도시재생주민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주민 만족 소통 행정을 실천한 2020 하반기 친절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우수직원은 내 외부 추천직원 중 친절 사례 등 개인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심의회를 거쳐 최종 6명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28일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직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구는 지난 29일 송파구 관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신영희 선생 등 네 분의 보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는 보유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은 것에 안타까운 마음과 지금까지의 전승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31일 2020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상을 시상했습니다. 구는 온라인 투표와 심사평가를 통해 2020년 한 해 우수한 성과로 송파를 빛낸 9개의 사업을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최우수로는 송파둘레길 탄천길 조성 사업이, 우수로는 코로나19 동선 삭제 인터넷 방역단과 송파 교육 모델 송파쌤이 선정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서울 송파구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2021년부터 첫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첫째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와 다섯째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20만 원, 둘째 자녀 40만 원, 셋째 자녀 50만 원, 넷째 자녀 100만 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축하금은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 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여성보육과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TV 1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